사람이 없어서 해. 이거는 빨간 새우. 똑같은데. 자신 자리를 담아야 색깔이 좋게 나와요. 새우가. 새우가. 요 색깔이 나와야 되거든. 이 빨간 거? 네. 전주. 꼬들뱅이 맛있어. 고소한 냄새가 나. 키로 많은. 이거 먹어봤어 이거? 응. 네, 맛있어요. 엄청 많죠? 아 여기. 국물만 살짝 드셔보시라고. 자 이거 무쳐 드실 거예요 언니? 아니요. 김장 올 거죠? 김장 오는데 이제 조금 넣으려고. 빵색이도 좋아한다. 맛있어. 맛은 있어. 네. 이게 2kg. 그게? 네. 1kg 얼마? 만 원? 2kg 2만 원. 1kg에 만 원씩? 아, 이게 1kg. 젓갈값이 왜 이렇게 올라 비싸? 이제 더 올라. 소금 때문에. 소금이 이제 지금 모든 젓에 대해서 소금이 안 들어간 게 없어. 이제 더 올라. 이제 경매가가 틀려져 버려요. 저 소금 20kg는 얼마씩 나가요? 25,000원. 원래 공소권 2만 원 했어요. 5천 원밖에 안 올랐고 목포권 8천 원 했던 게 이제 2만 원 얼마까지 올랐고 이게 곰소권이 별로 안 올랐다는 거. 아, 곰소권. 예. 이거 이거 2kg만 살까? 야 뚜껑 좀 열어줘봐 2kg. 지키고 있으시오. 안 지키면 내가 어머니도 골라가 설렁설렁 담아볼게. 언니가 얼마나 산가 보고. 친우의 사랑님 이렇게 참고는 남게. 우리 이렇게도 취하지. 올케. 근데 저 물이 많아. 올케. 우리는 황사가. 언니가 물이 많은 거 뭔 상관이야? 난 덩어리만 줄 건데. 아니 이게 국물은, 맛있는 물을 탔나 싶어가지고 국물은 국물대로 나가 이게 택배가 그래. 아니 맛있는 물을 탔나 싶어가지고 숙성이 돼야 이 맛이 나와. 왜 맛이 나냐면 이 노른 거잖아요. 시커먼 것도 많아. 회색빛 나는 거 이 속에서 맛있는 게 나오니까 맛있는 거예요. 네, 젓갈 자체 조기라고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게 맛있는 거지. 그 물이 나오니까 이 맛이 들어요. 적당사만 20년에 이 자리에서. 일단 봤을 때, 센 걸 담을 때 좋은 황석을 담아야지 국물이 맛있어요. 젓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냄새 좋잖아. 언니는 젓갈의 프로예요. 언니가 막 그래도 아무리 안 들려, 언니는. 젓갈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준 데가 없어. 꾹꾹 눌러서 국물 쪽 빼버려. 저는 칼로 담아. 새우젓도 저렇게 줘. 언니는, 이제, 그거요. 젓갈에 대해서. 단골만 들지, 나는 이제. 약간 통가 전녀입니다 하고 살아. 찢어갖고 드셔야 돼. 담아. 그냥 해갖고 컵부터. 네 컵. 한 마리 갖고. 뭘 더 담아? 국물 좀. 국물 좀. 아, 국물은 안 돼. 지금 가장
예, 작년 거잖아, 2016년. 이런 걸 보시고 딱 사셔야 돼, 소금도. 근데 다진빨이 엄청나요, 소금이. 저희는 성격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드려야지. 아마 새로운 거 22,000에다 뭐다 장난치면 안 돼. 딱 정상적인 물건, 좋은 물건 가지고. 소금이 어디, 왜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일본 장사는 그것 때문에 5,000원 밖에 안 올랐어요. 전문 아, 소금 원래 2만원씩 팔아요. 아, 작년에 원래, 예, 2만원. 다른 차는 8,000원짜리가 2만원 가면. 그 25,000원 가버리죠. 그렇지. 방사능 때문에 그러구나. 예, 이 왕소금이야. 저 소금이에요. 근데 오래돼서 네. 이렇게 가늘어져. 그냥 얘는 소금해 예, 복소금이에요. 이게 만원. 싼 거예요. 절반밖에 안 돼. 절반. 이게 단물이 많아요, 우리 집. 다른 집 가서 담아놓은 거, 오래 거 담아갖고 밑에가 물이 요만큼 차있어. 소금 자체가요. 병에다 담은 거지. 그 엄청 싸네. 안 돼요. 그렇죠. 다 보시고 이게 몇 킬로? 에서 오래된 것을 여기다 담아요. 이건 그런 거지. 예, 자체가. 그리고 여기 보면 황토 소금이라 돼갖고 있잖아요. 금소금이 황토 넣어갖고 만든 거예요. 오래 소금이니까 그냥 그걸 기계에다 돌려갖고 그런 건. 그런 것은 네, 의미가 없어. 이건 완전 천일염이고. 아, 이게 육수염. 아, 개새끼. 개새끼니. 개랑 새끼랑 개랑 멸치랑 러브한대요.